충남 서산경찰서는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훔친 혐의로 20대 경찰관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쯤 충남 서산시의 거주지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차를 확인해보니 문이 열려 있어 범행했고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훔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